서울의 한강 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안전 요원인 것처럼 꾸미고 수영장 곳곳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한강 수영장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빨간 반바지에 직원 명찰 같은 카드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안전요원인 척 눈을 속인 겁니다. 안전요원은 우리 명찰을 다 차게 해요. 비닐 목걸이에다가 카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빨간 바지 우퉁 벗고 안전요원인 줄 다 알았대요. 남성은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뻔뻔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찍고 서 있더랍니다. 자기를 불러서 세워서 고자랬더니 안 봐줄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뿌리치고 대들고 그러길래 넘어뜨려가지고 휴대폰을 뺏었어요. 휴대폰에선 수영복을 입은 여성 십수 명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남성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